네, 안녕하세요. 저는 CN블루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강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답을 정해야 한다는 그런 각박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지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. 그럴 때 제 자신에게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위로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그런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, 시선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원래 글을 쓰는 거를 좋아했었더라고요. 혼자만의 메모장에 모아두고 있다가 제가 아는 드라마 작가님이 계시는데 작가님이 제 글들이 되게 재밌다, 글을 꼭 계속 모아서 써라 이렇게 자신감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 글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정말 책을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살다 보면 결과나 무언가의 마침표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하면 좀 끝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거기서부터 좀 더 다양한 시선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왜 그랬을까?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?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더 재미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. 그래서 때로는 당연하게 결과가 이어지더라도 그 당연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돌이켰을 때 더 풍부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정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, 이런 면에서 제가 다양한 시선을 좀 갖게 된 것 같네요. 저는 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그게 언제 어디서든 제가 여유만 가질 수 있다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일상적인 곳에서 내가 시선을 머무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글에 대해서 영감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책도 좀 다시 읽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려웠어요. 저는 다 좋은데 하나만 꼽기 참 어렵잖아요. 근데 책 처음 펴봤을 때 프롤로그가 저한테 가장 인상이 남고 제가 마음에 드는 책 중에 내용인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저는 잠깐만 읽어드리자면 항상 가까이 있던 무언가를 뜬금없이 사랑하고 아껴보며 옆에 두어 보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섞일 수 없는 것들을 고스란히 서로 바라보게 두었다. 스치듯 흘러가는 단어를 불현듯 부여잡고 나의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 새로이 내 것으로 만들어 보았다. 전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네,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그 시선을 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결국에는 주는 거잖아요, 내 자신에게. 그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글에 제 책에 있는 제목과 내용, 하나의 시, 하나의 단상 글이라도 내가 잠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저의 수년 동안에 모았던 글들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정말 설레더라고요. 작가라는 꿈을 어떻게 보면은 이루게 된 것도 살면서 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, 의도치 않게 큰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, 힘들었던 점은 더 많은 독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제 글이 아무래도 좀 함축적인 것도 많고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까봐 걱정됐던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서 했던 시간들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
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북토크도 하고 싶고 다양히 저의 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 싶고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해서 이 책을 널리 널리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NBLUE 드러머로서 제가 20살 때 데뷔를 했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메모했던 것들을 다 담은 것 같아요. 인간 강민혁으로서 살면서 봐왔던 것들, 생각했던 것들을 좀 고스란히 녹은 책인 것 같아서 저 또한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냥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더 많은 강민혁이라는 사람의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